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불순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역시 이민자 출신인데요. 부인은 하루 전날 이민자들의 행사장을 찾아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재집권 시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난 주말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경선이 열릴 뉴햄프셔에서 유세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이민자 혐오 발언을 쏟아냅니다.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But all over the world they're coming into our country from Africa, from Asia, all over the world they're pouring into our country. 사전에 배포된 연설 문구엔 없던 즉흥적인 발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한 우파 성향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민자가 피를 오염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미국 내에선 과거 나치 정권의 유대인 말살 주장과 비슷하다는 우려와 동시에 이민자 혐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이민자 출신인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민자들의 귀화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와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I applaud you for every step you took. Be proud of yourself. Stand your ground and embrace the opportunities that lie ahead.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를 흉내내고 김정은을 찬양하며 푸틴을 인용하는 등 자신의 롤 모델을 보여줬다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독재자가 돼 통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